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요, 파리에서 사온 것들 하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네, 그래서 파리에 한 7일 정도 있었고, 영국에 1박 2일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막 엄청나게 쇼핑을 하러 간 건 아니었는데 자잘자잘하게 산 게 많아서 두 가지로 나누려고요. 하나는 패션에 뷰티도 약간 들어가 있고 하지만 패션 위주가 될 것 같고 하나는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먼저 제가 한 서점에 갔었어요. 거기가 램버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여기 자막에 나오겠죠? 그 서점이 디자인 서적 같은 거를 위주로 파는 서점이었는데 그냥 구경만 하러 가다가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별표를 쳐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짠! 라이프 이즈 판타스틱. 이 작가가 정말 귀엽고 무용한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분이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너무 귀여운데? 오! 이거 어디다 쓰지?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백. 나라케. 아! 이거는 그 서점에 계시는 점원분이 저한테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제가 진짜 나 이거 나한테 너무 필요한 문장이야 라고 했던 거고요. I want. Yeah, I need this sentence. Yeah? Yeah. That is fantastic. 내용물은 뭐냐면요. 펼쳐서 보여드리면 따라단 이렇게 방에 걸어두는 거예요. Life is fantastic. 네, 아주 판타스틱 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쨌든 제가 아이스크림도 엄청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 거다.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사왔습니다. 이런 엽서도 샀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여기 아마 서점 주인인가? 주인이 찍었다 그랬나? 직접 이제 서점에서 만든 엽서인데 딸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꼭 책을 올려놓은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뭔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가요?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짠! 네, 이거는 제가 보고 너무너무 정말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말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날의 하늘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 장에 1불이고 여기 뒤에 보면은 아마 이 엽서를 찍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서점 주인이신 것 같아요. 이거를 찍으신 작가 그리고 이거는 10월 10일 오전 11시 53분에 촬영한 하늘이래요. 이거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늘이 선물로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늘이 선물로 액자 사고 뒤에 이렇게 쪽지 붙여놔가지고 선물로 주려고요. 이거는 하늘이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날의 하늘을 몇 장 사왔어요. 이 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그날의 하늘을 몇 장 사왔어요. 두 장 사왔어요. 사실은 이거는 하울을 찍고 줘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너무너무 이거를 너무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늘이가 집에 왔을 때 이러면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나 못 참겠어 막 이러면서. 안녕. 안녕하세요 백세님들. 지금 새벽이 언니가 저를 위한 선물을 파리에서 사왔대요. 제가 하울 때문에 네. 이따가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 알겠어. 아, 눈은 감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눈 뜨세요, 빨리. 아, 그래도 볼 때. 짠. 아, 눈 떠요? 네. 이게 뭐냐면 그 파리의 서점에서 그날의 하늘을 찍어서 진짜? 매일매일 오늘의 하늘? 매일매일 찍어서 파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하늘이야. 내가 그 서점 간 날의 하늘. 그래서 내가 이거 너한테 너무 멋있다 그거. 멋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근데 내가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하늘이 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만약 오늘의 새벽을 내가 봤어도 나도 언니 생각이 났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작게 뭔데요? 작게 쪽지를 써서 줄 거예요. 또 온 거 아니죠? 쓰다가? 아! 그물자도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이분이 저에게 항상 편지를 쓰면서 우셨거든요. 너무 힘들 때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복수님들 우리 미운 새벽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늘이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굿초이스. 그리고 다들 파리 가면은 한 번쯤은 들른다는 메르시 편집샵에도 갔었어요. 거기 에코백 다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에코백이랑 파우치랑 그리고 조그만한 거 마피스치약 하나 샀었고 이거는 리지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발톱깎이랑 손톱깎이예요. 리지가 맨날 저한테 손톱깎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제 여기 뭐냐 화장품 방에다가 대고 손톱깎이 맨날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샀습니다. 근데 사놓고도 제가 파리까지 와서 언니 선물을 산 게 손톱깎이 발톱깎이여서 좀 웃기긴 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귀엽다 막 이러면서 야 나 방에 손톱깎이 있어 무시하지 마 이러다가 근데 이거 귀엽긴 하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나는 그녀의 취향을 잘 알아. 그리고 제가 방부라는 동네에서 일요일마다 빈티지 마켓이 열리거든요. 진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제가 빈티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사와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단 요 촛대 이거는 크리스탈이래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그런 촛대고 약간 두꺼운 초를 꽂아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초 같은 거 안에 넣으면은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수평이 약간 휘어 있긴 했어요. 이게 기계에서 뚝딱뚝딱 찍어낸 게 아니라 막 만들었다고 실제로 막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만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인간이랑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삐뚤삐뚤한 것도 저는 나중에 되게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온 건 짠!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쓸모없는 거 정말 그냥 장식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약간 그 원석 같은 스톤 있잖아요. 돌멩이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포도송이에요. 제가 갔을 때 파리에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햇빛이 쨍 비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날 가져가 이러는 것 같고 포도송이가.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온 거는 짠! 이런 열쇠예요. 참이에요. 참이라고 하나? 이런 메달 같은 열쇠 모양의.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은 위에 뱀이 막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면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약간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짠! 언더더시 조개. 언더더시 조개 껍데기 모양. 예쁘죠? 이걸 이렇게 딱 열면은 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사오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왠지 못 쓸 것 같죠? 좀 찝찝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못 쓸 것 같고 여기 안에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용도는 버터를 담는 거래요. 여기에 옛날 사람들이 버터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빵에 발라 먹었을 거라고 상상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짠!
요거. 요거는 한 6개를 사왔어요. 이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용 용도를 듣고 아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여기에 과일을 얹어서 먹고 여기에 씨를 뱉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밑에가 온폭하게 생겼어요. 씨를 담으려고. 근데 이것도 뭔가 그냥 여기다가 막 체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씨를 여기다가 놓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게 그래서 이거는 6개를 사왔어요. 선물용으로 2개 사오고 그리고 우리 가족 거 하나씩 엄마 아빠 오면 여기다가 체리 이렇게 넣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앙앙 앙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죠? 이런 거 하나 까먹고 진짜 제일 예쁜 걸 내가 하나 까먹고 설명 안 할 뻔했네. 저기 있네. 저기 아 내가 어쩐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갖고 올게요. 짠! 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향수 띵띵 띵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런 향수병을 보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고무 마개 처리가 딱 돼 있어서 상아를 딱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팅팅 하는 거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미쳤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사왔어요. 이거 이렇게 두면은 너무 햇빛 짱쨍 비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아 이게 보고 나니까 되게 아쉽다. 산 게 너무 없네요. 저는 이거를 다니면서 좋은 게 그 상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자기가 쓰던 거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뭐냐면 이러면서 내가 막 뭐 일했을 때 산 건데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 1950년도에 만들어진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 빈티지 마켓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사온 게 없어서 지금 내심 좀 실망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안 샀단 말이야? 내가? 아, 진짜 더 사왔었어야 했는데. 와,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구매를 몇 가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파리 하울 아름답고 무용한 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패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